안녕하세요. 노량진 수산시장 활어 인터뷰하는 달마 PD입니다. 새벽에는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오후에 활어 구경 나오세요. 평일 주말 오후에도 새벽 시장 활어 도매 가격으로 회를 드실 수 있도록 달마 P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센스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여름에 반찬거리로 뭐 간간한 거 먹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네네. 뭐 요즘 뭐 이제 생선은 보리굴비 말린 생선이 아무래도 많이 나가고요. 그 찬밥에 물 말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네. 요즘 뭐 그런 게 많이 나가고 네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황태채. 황태채.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오징어채. 오징어채. 예.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 네. 요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아, 예, 예. 그럼 이제 멸치철이라. 네. 네. 멸치도 이제 6월 7월부터 이제 새로 올라와요. 멸치도 이제 올라온다? 네네. 자, 이런 거는 가격이 한 박스에 얼마 정도 합니까? 멸치는 뭐 저렴한 거는 뭐 만 원짜리부터 있는데. 네, 박스당. 예. 네네.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건조도 잘 되고 네. 맛있는 멸치 네네. 이런 것들은 뭐 이런 볶음 멸치는 네. 뭐 3만 5천 원, 4만 원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 종류가? 예. 네네네. 다시 멸치도 뭐 13,000원, 15,000원, 2만 원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거 저 보리굴비? 네. 작은 걸 얼마씩입니까? 지금 이게 원래 저희가 소매가로 6만원씩 파는데 네. 5만원. 5만원? 네, 10마리 5만원. 10마리 5만원. 네, 이제 영광에서 직접 간해가지고 다 말려갖고 올라온 거예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큰데요? 네. 큰 생각보다... 뼘이 넘지요? 아니, 그럼요. 다 28, 30 가까이 나와요. 그래요. 요게 네. 5만원.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치스. 예, 예. 요게 6만원. 6만원. 네. 요... 모기장 같은 거 왜 쳐놓으신 거예요? 아, 아무래도 이제 여름 되면 이제 파리 같은 게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네, 파리 같은 것들 달라붙지 말라고. 예, 예. 이게 이제 6만원. 6만 옆에 거 이제 노란 건 더 사이즈 큰 거는. 네네. 원래 8만원 팔았는데 7만원. 7만원. 이거 사이즈가 좀 커지네요, 이제.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초록색 건 제일 큰 게. 이게 원래 이제 저희가 소매로 10만원 파는 건데, 이제 네네. 9만원. 9만원. 어우, 이거는 뭐. 큽니다. 이거 그럼 마리당 만원 꼴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마리당 만원 네. 그냥 저희가 도매가로 그냥 9,000원에. 예, 예. 아주 뭐, 사이즈별로 봐서는, 굉장히 점점 커지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네. 그리고 오, 오징어는 요, 특 같은 경우. 지금, 국내산 당일발이 오징어는 제일 작은 게. 네. 작은 거, 요거. 제일 작은 게 10마리에 32,000원부터. 32,000원부터. 네. 큰 거는? 중간짜리가 4만원, 5만원, 6만원까지. 6만원이 제일 특상, 식품이 네. 특산품이군요. 네, 특대. 울릉도 배오징어라고 따로 있는데. 네네. 100% 울릉도산. 예, 예. 그런 거는 뭐 제일 작은 게 10마리에 4만 5천원. 아, 10마리. 좀 비싸구만요. 울릉도 게. 네, 이제 말해도 울릉도에서 직접 올라온 거다 보니까. 네. 건조 과정이나 이런 게 많이 틀려요. 아. 자, 그리고 요거 황태포 이런 것들은요? 용태리 거 작은 거는 3만원. 네. 큰 거는 3만 5천원. 네. 요거 고추장 발라놓으면 맛있잖아요. 네, 예, 예. 또 이 껍데기, 요즘 또 껍데기가 또 유행하더만요. 네. 요 껍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손질돼서. 껍질만. 네, 네. 통으로 이게 이제 통으로 벗긴 거예요. 아. 손질을 돼서 통으로 껍질 벗긴 이런 거 같네요. 아무래도 상품이 좀 퀄리티가 높은 거라서. 네네. 이게 이제 이런 봉지 하나에 만 원. 만 원. 이게 콜라겐 덩어리라는 네.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아무래도 이건 또 중량이 좀 더 나가죠. 이거는 이제 막 그냥 찢은 거. 네네네. 양은 더 많아요. 예, 예. 근데 얘도 만 원. 아. 양은 많지만, 약간. 통으로 찢었냐, 막 부분 부분 이제 막 찢었냐. 막 그냥 퀄리티 차이네, 네. 퀄리티 차이. 예, 예. 예. 자, 그리고 김은 여름에 안 먹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손님들이 모르시는데 네네. 이 김이라는 게 사실 다 저장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겨울에 채취를 해서 저장해서 네. 이렇게 이제 열처리라고 해서 이 수분을 싹 빼서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쉽게 뭐 변질이 되거나 상하지도 않는데 네. 오히려 여름철에 입맛을 때는 네. 김만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김 가격은 제일 싼 게? 뭐 100장에 네. 뭐 곱창돌김 100장에 뭐 12,000원짜리도 있고 시작이? 예. 네.
그리고 이제 원래 2만원씩 소매하는 건데 18,000원. 18,000원. 예. 퀄리티 이제 제일 좋은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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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러면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곱창 특을 먹어야 맛. 그 함량이 그렇죠. 높다는 거예요? 예, 거예요? 그렇죠. 곱창이라는 종자의 함량이 많이 높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요즘 뭐, 저, 어머니들 좋아하는 황태 껍질. 예, 이런 예, 예. 피가 많이 그러니까 나가죠. 요거 요즘 예, 콜라겐 덩어리라고 예, 아주 소문 나가지고 많이 나간다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은요? 7,000원씩 합니다. 7,000원씩. 야, 여기 저 백화점이나 큰 마트 가면 9,000원 만원이지요? 예. 예, 예. 자, 오늘은 한번 건어물 한번 가격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저기 행복상의 전에 구 경복상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쪽 옛날에 구시장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그 행복상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 전화번호로 연락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선물용도 다 처리하 저 네, 이런 식으로. 아. 오늘 이게 다 택배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다 멸치 오늘 택배 나가는 거. 네네. 그러니까 지방도 택배 가능하신 거잖아요. 네, 다 되죠. 해외 빼고 제주도까지는 다 돼요.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네. 예, 예. 오늘 물량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예. 네네. 산낙지부터. 산낙지부터. 이거는 예, 예. 국산이고요. 예, 예. 국산 여기 한 마리에 5,000원씩. 5,000원씩? 예, 예. 뭐 국산 큰 거는 한 마리가 12,000원이고요. 12,000원. 예. 이런 거 사발낙지는 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예, 이런 거는 3마리가 만원이고. 3마리만원. 작은 거는 4마리가 만원이고요. 아, 용만 예. 진짜 작네. 예. 이런 건 탕탕이 하면. 그렇죠. 부드럽겠네. 예, 예. 그 다음에 문어는. 예. 요게 키로에 요즘은 좀 많이 올랐어요. 아. 키로에 3만원이고요. 예, 왜냐면 예. 금어기라 문어 아, 기존에 금어기. 잡혀있던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지. 예, 물량이 없으니까 좀 비싸고요. 지금은 이제 못 잡으니까. 예. 금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뭐. 예, 예, 예. 그럼 키로에 3만원? 예. 아. 그 다음에 전복은 그냥 변함없이. 예. 요거는 한 키로에 16마리 올라가는 게 35,000원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13마리 올라가는 게 4만원. 4만원. 그 다음에 10개, 11개 올라가는 게 45,000원이고요. 45,000원. 예, 예. 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은 올라가는 예, 예. 거잖아요. 네. 그리고 꽃게 또 어떻습니까? 꽃게는 이제, 보름만 있으면 이제 금옥이 들어가고요. 아. 키로에 두 마리 올라가는 거는 5만원이고요. 예, 예. 네. 오,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키로에 세 마리 올라가는 게 지금 45,000원이고요. 45,000원. 예, 예. 아는 날개까지 다 차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키로에 4마리 올라가는 게 38,000원. 38,000원. 예, 예. 습계는 없나요, 습계? 아, 습계가 예. 요즘 그렇게 물량이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요. 예, 예. 습계를 지금 못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 랍스타. 랍스타는 지금 키로에 45,000원이고요. 45,000원. 네, 조금 내렸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노르웨이 킹크 저런 거는 키로에 45,000원이고요. 45,000원. 예. 사이즈가 작네, 저거는. 예, 예. 예. 그 다음에 브라운이나 레드나 예. 가격은 키로에 45,000원 똑같고요. 45,000원. 예. 맛은 레드가 있는데 살수율이 브라운이 좀 많고요. 아, 가격 진짜 좋아졌습니다. 예,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거 8만원, 9만원, 11만원까지 갔잖아요. 예. 네. 사이즈 되게. 되게, 되게 이거 커도 네. 살수율이 좀 약한 거는 35,000원이고요. 35,000원. 살수율 예. 좋은 거 같은 거는 키로에 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4만원. 예. 네. 오히려 꽃게보다 대게하고 킹크랩이 가격이 더 싼 거예요. 예, 그렇죠? 킹크랩이 싸니까요. 예, 예. 꽃게보다도 킹크랩을 좀 많이 드시는 편이에요. 아, 그렇죠. 참소라. 예, 국산 참소라는 키로에 15,000원이고요. 15,000원. 예. 이거 중국산 백합. 이거는 키로에 8,000원. 8,000원. 그다음에 일본산 가리비는 키로에 15,000원이고요. 15,000원. 이게 예. 예. 남해안 참번개가 시즌이 끝나가지고요. 네. 동해안 번개가 들어요. 아, 동해안. 예, 키로에 10,000원이고요. 10,000원. 예. 그 다음에 남해안 문어바지락은 키로에 7,000원이고요. 7,000원씩. 예, 예. 자, 요거는 뭐야, 이거? 해삼이요. 해삼. 해삼. 네, 한 번에 18,000원씩 끼고요. 예. 해삼도 종류가 많더만요. 예. 네. 요 기절낙지. 요거는, 예. 요거는 키로에 18,000원씩 팔고 있고요. 18,000원. 예. 네. 그 다음에 문어 이런 거 죽은 거는 키로에 23,000원씩 23,000원.
여기 에카도로? 예, 에카도로 새우는 킬로에 기존처럼 15,000원 드리고 있어요. 15,000원, 흰다리가 15,000원. 자, 이거 미더덕은 한 근에 8,000원이고요. 8,000원. 예. 양식 저기 만디는 만두기. 예, 5,000원이고요. 5,000원. 예. 해파리는요? 해파리가 요즘 여름철이라요. 예. 이제 한 근에 5,000원이고 킬로에는 10,000원 나가고 있어요. 네, 요거 살짝 데쳐서 먹으면 맛있지요. 네, 네. 자, 오늘 월요일 팻말 찍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예, 예, 월요일입니다. 예예. 예. 예, 예. 오전에 업소로 좀 많이 좀 나간 것 같아요, 물량이. 절반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아, 월요일은 좀 많이 빠지지요, 안만해도 업소 쪽으로. 네, 네. 자, 오늘 한번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네. 참돔부터 한번 볼까요? 네. 참돔은 뭐 이제 3kg에서 예. 네, 4kg까지. 4kg, 네. 오, 대참돔이네. 3kg에서 4kg까지. 네네. 이게 16,000원. 16,000원. 다음에 이제 병호동. 병호동. 네. 네네. 병호동은 이게 18,000원. 18,000원. 네. 18,000원 되어 있고. 네, 예, 사이즈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오늘 이제 심아지가. 심아지 작은 거네? 심아지가 네, 대자가 없습니다. 아. 소자. 소자. 네, 소자가 이게 이제 27,000원입니다. 27,000원. 네네. 여기도 뭐 고기는 똑같은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 그다음에 제빵어. 제빵어. 네, 제빵어가 이제 제빵어 좀 많이 비싸네 생기. 많이 올라서. 왜? 22,000원입니다. 22,000원. 네. 어허. 조금 올라갔네. 자, 여기 이제 네. 돌돔. 네, 네. 1kg 700, 800. 예, 1kg 네. 7, 800. 네, 6만 원입니다. 6만 원. 킬로 네. 6만 원. 5천 원 내렸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농어. 농어. 네. 중국산 얘기. 중국산 배농어. 배농어. 네. 15,000원입니다. 15,000원. 가격. 가격이 좀 떨어졌네. 네. 예. 그다음에 먼저 저기 이제 돌돔 소금 2kg 딱. 예, 예. 65,000원. 65,000원. 네. 이 농어도 3kg 안 나가고요. 네. 2kg 500 정도 나가는데. 종어가 똑같습니다. 15,000원이고. 15,000원.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4kg 정도 나오는 거. 이건 진짜 네. 크네. 네, 4kg, 예, 예. 4kg 정도 나오는 거. 4kg 정도. 네. 엄마, 네. 큽니다. 예, 예. 이게 이제 16,000원입니다. 16,000원. 네. 예, 예. 그래도 큰 게 맛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리고 농어철이잖아요. 네. 예, 예. 예, 예. 자, 그리고 이거는. 광어나 전부 이게 이제 완도산입니다. 완도산. 네, 완도산 광어. 완도산 안 보이게 예. 잘 사서 보이네. 네. 네. 현재 지금 완도광어 이게 네. 네, 21,000원입니다. 21,000원. 네. 네네. 그래도 뭐 완도산 21,000원이면 어느 정도. 네, 네. 어유, 이거 자연산인 것 같아요. 네, 자연산 광어. 큽니다. 네. 네네. 이제 자연산 광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오늘 이제 25,000원짜리. 25,000원. 이야, 사이즈도 좋습니다. 예예. 네. 예. 그럼 이거. 자연산 민어. 민어, 민어 새끼네. 소민어요. 네, 소민어. 네, 자연산. 아이고. 그런 거는요? 25,000원. 25,000원? 네. 그거 한 1kg 좀 넘을래나? 1kg 200. 1kg 200짜리. 그러면 3만원 정도 하네. 네, 네. 그거 갖다 서 먹어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뭡니까? 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기, 맥이? 예, 맥인데, 네. 민물에 사는 맥입니다. 민물 맥이를 갖다 놓었네? 민물산이에요. 아, 이건 그럼, 토요일날 저기 시장에서 저기 군만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네네. 낚시를 갔어요. 예. 밤낚시를 가서 네, 잡아온 거예요. 어허. 네. 그걸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판매가 아니고요. 예. 이거 이제 내일 운동 끝나고 매운탕으로 끓여 먹기로 해서 아하. 살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저 정도 잡으면 낚시 손맛 좀 받겠는데요? 손맛을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자, 오늘 월요일 네. 가격 한번 알아봤고요. 네네. 네네. 또 목요일 날 다시 네. 또 가격 한번 알아보러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수산시장 화로어패류 인터뷰하는 달마PD입니다. 싱싱하고 가격 좋은 수산물을 찾아 소비자 입장에서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평생 수산물 싸게 드시게끔 달마PD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